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 예, PAC 강좌 82편입니다. 예, 오늘 이번에 강좌할 내용은요. 예,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발사체 연속으로 발사하기입니다. 예, 몇몇 분들이 좀 이상한 곳에서 3000포로 빠져가지고 자꾸 막 이상한 거 건드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좌를 쓰게 됐습니다. 예, 가보시죠. 일단은 예, 발사체를 써야겠죠? 일단 모델 하나 추가해 주시고 뼈를 아무데나 하신 다음에 숨김을 체크해 줍시다. 자, 그 다음 발사체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뼈 아무데나 아니 그냥 뼈 그거 글자를 아예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물리 체크해 주시고, 참고로 자신이 보는 쪽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눈의 각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속도, 중력 그런 거는 상관없고, 예, 일단 쭉 뻗어나가게 하려면은 중력 선택해 주시고요. 네, 내 의상 파트 여기에다가 발사체로 쓸 그거를 넣어 주시면 돼요. 디폴트.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사체 안에 이벤트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인수 부분에 오프셋과 인터벌을 둘다 수치를 0.2로 해주세요. 어라? 왜안 나오지? 아, 나오네. 밑에 살짝 그림자 보이시죠?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숨김을 해놔서 그런가? 뭐지? 왜안 보이지? 제목, 얘 이름을 바꿔야겠네. 이로 바꾸고요. 아,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연속으로 발사되게 됩니다. 예, 참고로, 인수를 0.2로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0.1로 하면은 이게 텀이 너무 빨라서 이게 나오는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발사체가. 그래서 0.2가 최고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따따따따 나가죠. 이렇게 발사체를 이렇게 연속 발사를 응용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만든 그 손오공의 에너지기파 이렇게 에너지기파 이런 거라든가 또 나루토의 나선환과 그리고 사스케의 치돌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어딨어? 여기 있다. 예, 이렇게 나선환을 딱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 아주 살짝 그림자 보이시죠? 밑에. 예, 이것도 발사체 응용한 거예요. 발사체 연속 발사 응용한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킬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